넘어갑시다. 친구한테 10만 원을 빌렸는데 그 돈을 잃어버렸으면 20만 원 손해인 거 맞지? 아니, 뭐 장난하냐? 아니, 당연히 20만 어? 20만 원 손해 맞지? 10만 원 잃어버리고 또 10만 원을 줘야 되니까 20만 원 손해가 맞지. 잃어버렸잖아. 말장난이야. 근데 20만 원 손해가 맞지. 갚을 거라면은. 안 갚을 거야? 그럼 친구한테, 아, 미안해. 아, 나돈 갚으려고 그랬는데 오면서 10만 원 잊어먹었어. 못줄것 같은데? 이러면 10만 원이고, 또 줘야 되면 20만 원이 손해가 맞지. 아니, 이게 갈라치기가 된다고? 이게 지금 채팅이 불탈 일이야? 소름 돋네. 10만 원 손해라고 한 사람들은 이제 그돈 잊어먹은 것 때문에 친구랑 손절하는 사람들 못 갚겠다고. 예. 그런 사람들. 매도할게요, 여러분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20만 원 손해지. 20이 맞지. 10만 원 잊어먹었으면 또그내 곳간에 또 10만 원또 가져가가 또 갚아야 되잖아. 10만 원 잃어버린 돈이잖아. 안 갚을 거냐고. 갚는다는 가정하에 20만 원 손해가 맞지. 잃어버렸으면 20만 원 손해가 맞다니까. 아, 지금 일부러 그러는 거야, 다들? 이약 물고 10이라고 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전화 통화하고 하고 싶지도 않고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나는 별로. 말 같지 않은 소리 하고 있어, 진짜. 빌린 돈 10을 쓰면 손해는 아닌데 잃어버린 거니까 손해 맞는 거 아니야? 총 20손해. 그렇지. 잊어먹었잖아. 내가 썼으면 상관없는데. 아니, 10이지, 이 화상아. 20이면 나머지 10은 뭐 구매한 것도 아닌데 잃은 게 아니잖아. 말장난한다. 자, 봐봐. 10만 원 손해라고 한 사람들은 말이 많아져. 10만 원 특, 10만 원 고른 사람들 특, 말 많음. 설명해야 됨. 20만 원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특, 팩, 그냥 깔끔하게 팩트 한지 없이. 예. 자, 여기서 말딱 보여줄게. 자, 친구한테 10만 원을 빌렸어. 그돈 갚으러 가다가 돈을 잃어버렸어. 팩트 한지 없이. 여기선 그 10만 원은 손해야. 그러면 그 친구한테 돈을 갚아야 돼, 안 갚아야 돼? 또 다시 내 곳간에서 돈을 찾아와야 돼. 아니? 그 자리에서 그냥 빡쳐가지고 계좌 이체를 해. 그럼에도 20만 원이 손해라는 거야. 10만 원 잊어먹었기 때문에. 그게 팩트 두 접시야. 오케이? 어? 빌리면 무조건 손해냐고? 친구한테 전에 10만 원을 빌렸었는데, 아, 그 빌린 돈은 그러면은 네가 손해본 거냐고. 아, 친구한테 10만 원 빌린 거는 네가 쓴 거니까 그게 어떻게 손해라고 하냐고. 근데 잊어먹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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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10만 원 손해라고. 친구한테 빌린 10만 원 내가 요긴하게 썼으니까.
20만 원이라고 한 사람들 좀 뭔가 이 판 뒤집을 수 있는 사람 없어? 20만 원이라고 주장한 사람 좀 판 뒤집을 사람 없어? 20만 원이라고 주장한 사람들 중에서 조금 저 대졸자 이상 없어? 자기 주장 잘 펼칠 사람 지금 1800명 중에 한 명도 없어? 20만 원이라고 주장한 사람 중에서 너무 설득돼 버리는데 지금 10만 원 파 때문에 10만 원이 생겼다가 없어졌고 친구한테 10을 주면 얼마 손해야? 없어? 20만 원 파 없어? 20만 원을 선택한 사람들은 다 대졸자가 없다고. 아 그럼 나는 능지 상승이야? 20에서 10으로 이제 저기 노선 변경했으니까. 아 능지 상승했네. 그러네. 10만 원 손해가 많네. 친구한테 빌린 10만 원은 어떻게든지 썼으니까. 어 그러네. 어 그러네. 아 되게 깔끔하다. 한 줄로 팩트 한 접시. 20만 원은 기회 비용이다. 어 20만 원은 기회 비용이다. 팩트 두 접시. 10만 원은 잃어버렸으니까 10만 원 손해가 정확하다. 맞아 맞아. 어 맞아 맞아. 어 아니 카페에서도 지금 댓글로 불탈 수밖에 없네. 빌린 거 갚는 게 왜 손해임? 이라고 생각하는데 내 관점에서 내가 빌린 돈을 목적에 맞게 사용한 거면 갚은 게 손해가 아님. 근데 내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고 못하고 잃어버린 순간 갚는 게 손해가 되는 거임. 뭐라는 거야? 이 집은 빡대가리 아니냐? 저런 놈들이 돈 갚아야 할 때 손해라고 생각해서 제때제때 안 갚는 거임. 이걸 20 손해라고 한 사람이 있구나. 능지 차이인가? 아, 마음이 아프네. 은행에서 1억 빌렸는데 집 가는 길에 5만 원짜리 두 장 흘려서 잃어버리면 1억 10만 원 손해 본 거냐? 기분 잡친 값을 돈에 넣어버리네. 감정 노동도 아니고. 총 30손해. 30손해. 아니 30손해충은 뭐 어디서 온 거야? 아니 30손해충은 누구야? 그 승이 10만원 손해 덜고게 해줬으니까. 아 잠깐만. 총 30손해. 아 10만원 빌린 순간 마이너스 10. 잃어버린 돈 마이너스 10. 잃어버려도 어쨌든 갚아야 되는 돈이니까 남한테 다시 빌려서라도 갚아야 되는 마이너스 씨. 30 손해. 0으로 시작 10만 원 빌림 잔고 10 잃어버림 잔고 0 빌린 돈 갚음 잔고 10. 점일령 손해인가? 아니야 이거는 10만 원이 맞다. 어 친구한테 빌린 돈은 내가 썼으니까. 넘어갑시다.
별거 아니야. 진짜 운전하다가 운 없는 사고가 바로 판스프링 사고야. 요게 이제 그 화물차에 불법으로 뭔가 고정시키는 장치인 이게 문제의 그 판스프링이라는 거예요. 예, 화물차 판스프링이라는 거. 저게 이제 화물차에서 떨어져가지고 땅바닥에 튄 다음에 바로 승용차 창문으로 날아와요. 근데 이게 운전석으로 갔으면은 이분 죽었죠. 날라오는 힘이 있으니까. 예. 차도 여기 찌그러진 거 보세요. 한 번 더 튕긴 거야. 땅에서 한 번 튕겨가지고 여기서 튕겨가지고 또 된 거야. 이건 진짜 그냥 여기 운전석으로 갔으면 그냥 죽는 거지. 죽는다고 봐야 죽는 거라고 봐야지 진짜. 예. 땅에 튕긴 상태에서 튀어 올라가지고 여기서 또 튕겨가지고 일로 들어갔다. 그럼에도 파괴력이 이 정도야. 와, 뒷창문까지 빠개진 거 봐. 와, 궤적이 그니까 위쪽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튕겨서 이대로 날아간 거야. 차 천장 찢어버리고. 근데 웃긴 건 뭐냐? 가해 차량의 번호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어. 그래서 무서운 거야. 화물차. 그냥 불박 경사 한번 볼까요? 화물차 판 스프링. 오! 와, 앞에 차 바퀴 여기서 스파크 살짝 튀기더라고. 그러니까 더 앞에 가고 있는 차량에서 떨어진 판스프링이 이 뒤차 바퀴 쪽으로 걸리고 땅에 한번 딱 튀었다가 바로 운전석으로 날아오는. 맞으면 가는 거야. 실제로 많이 일어나는 사고 중에 하나. 그렇게 고속도 아니야. 근데 이렇게 날라온다고. 이건 우리 방금 본 자료. 불박 영상. 봐, 날라오지. 여기서 떨어져가지고 돌면서 날라와. 해가지고 그대로 그냥. 만약에 수평으로 들어왔으면 집사람 얼굴로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5년 동안 200건 있었대. 불박 화질을 2K 이상으로 바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야. 네, 화물차 판스프링. 판스프링 공부 푸싱 유격이 크면은 여기 이제 판스프링이야. 도로 위의 흉기, 판스프링, 불법 개조 단속, 50분 만에 세대 적발. 화물차 쪽에서 난데없이 쇳덩이가 날아듭니다. 이건 진짜 잡아야 돼.
화물차 과적 문제도 심각하고 판스프링 문제도 있어. 화물차 대대적인 좀 단속을 좀 했으면 좋겠어. 이런 영상 보고 그러면 괜히 화물차 뒤로 붙기가 싫을 것 같아요. 맞죠, 여러분들? 예. 저는 진짜 실제로 그래요. 화물차 있거나 버스 있으면은 그냥 막 질러 가버려, 그냥. 바이크를 타건, 차를 타건. 아니면 다른 차 뒤로, 뒤쪽으로 해서 가든지. 무서워 죽겠어. 근데 화물차 피하는 현실적인 방법은 여러분들이 1차선 타시면 돼. 화물차는 하위 차선을 타야 되거든요. 무조건. 2차선 이하로. 그러니까 웬만하면 1차선 타시는 걸 추천합니다. 예. 큰 차들은 하위 차선 타야 돼요. 1차로 가는 화물차들은 당장 찍는다고 해서 그게 국민신문고에 되지는 않아. 잠깐 들어가는 건 통상적으로 봐주거든. 근데 쭉 딸린다? 그러면 그 장면 불박으로 해가지고 따가지고 신고하면 돼요. 예. 지정차로 위반으로, 벌금 맞겠죠? 중국의 일본의 이제 저 유명한 음식점이 있는데, 이게 왜 유명하냐면 사장님이 뉴진스 민지 닮았다고, 예. 커뮤니티에 퍼져가지고 유명해져서 이 집을 찾았다고, 다 남자다, 보면은. 빠짐없이 남자 손님이다. 사장님이 얼마나 이쁜가 했는데, 이분이거든요? 근데 이 각도로 보면 뭐 그렇게 막 이쁜가? 그 정도인가 싶은데 이제 다양한 각도로 보게 된다면 그렇게 모르겠네. 다른 영상 내가 다른 자료를 봤나? 엄청 민지 닮은 게 민지. 그럼 민지로만 쳐야 나오나? 정면으로 찍힌 사진이 있었는데. 근데 본인도 안 돼. 자기 그 민지 닮았다고 유명해졌다고. 일본 식당 민지. 이걸 봐야 돼, 이거를. 진짜 못생기게 찍은 거야, 저거는. 커뮤니티 다 퍼졌네. 넘어갑시다. 초등학교 보건교사 출신 피트니스 모델. 한국인들 99%는 모르는 네이버 지도 이스터에그. 네이버 본사 앞에 거리뷰를 보면 네이버 직원들이 나와서 환영해주고 있다고. 고작 이 정도인가? 구글 지도로 할 수 있는 거 되게 많더만.
실제 살인 살인 그 현장도 있던데. 어, 구글 지도는 진짜 신기한 거 많더라. 어, 사체가 나온 것, 시체 나온 것도 있고 별별 상황이 다 있어. 나루토가 실사화된다고? 뭐 원피스도 됐는데 안 될 거 뭐 있겠어. CG 처리만 잘하면은. 샹치 감독이 한다. 어, 근데 어느 정도 좀 현실성 있는 걸로 실사화 시켜야지. 어, 좀 기괴하더라. 사람이 연기하는 거랑 또 이제 그 캐릭터가 그 원작이랑 비교해 보면은 그냥 글쎄, 이거 좀 되게 판타지물 그런 것들은 좀 데스노트 정도가 가장 좀 현실적인 것 같긴 해. 뭐, 그치? 데스노트 정도가 괜찮은 거지. 어, 캐릭터성 되게 입체감 있는 그런 것들은 실사화 안 하는 게 맞아. 어, 바람의 검심 같은 거 괜찮지. 어, 조금 실사화하기 괜찮은 그런 작품. 슬램덩크도 그렇고. 어, 어, 대왕 크림빵 나왔네. 아, 60주년 기념 한정판으로 대왕 크라이빠이가 나왔네. 어, 크라이빠이. 학창시절 때 조금 경계선 지능장애로 의심되는 친구가 아무리 크림빵이라고 얘기해줘도 아니야, 이거 크라이빠이야, 크라이빠이. 그래가지고 이 빵만 보면은 그 친구가 생각난다. 어,